아빠인데 네네. 6월 1일 날 시험이 있거든요. 예. 그때 지금 솔직히 내가 점수가 지금 나온 게 63점 나왔는데 예. 학교가 오라는 건 65점이에요. 예. 지려서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뭐 모의고사를 봐야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63인데 65점이면 그냥 보는 게 나아요, 차라리 그냥. 그러니까 학생 점수를 올리려면 틀 잡고 올려야 되거든요. 지금 점수가 13, 14, 17, 18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점수면 지금 뭐 파악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. 그다음 리딩 점수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42개에서 27개인데 그러니까 감으로 읽는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읽었을 때 성적 올리기가 더 힘든 게 감으로 읽으니까 그래요. 꼼꼼치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좀 꼼꼼하게 좀 봅시다 라고 한다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알아도 그냥 대충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. 여기서 뭘 어떻게 해서 더 올릴 수 있습니까? 라고 한다면 대안 없어요. 그냥 말을 보는 것밖에. 볼 때까지 시험 보는 게 방법이에요. 현 상태에서 근데 또 리스닝이 왜 안 됩니까? 라고 하면 스크립트 저도 못 읽어요 지금. 그죠? 좀 오래 걸려요. 네, 그러니까 그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줄 수 있는 답은 기본 실력이 있는데 이 학생이 좀 뭔가 시험에 대한 적응을 못 했다 라고 한다면 뭐 불과 한 일주일에 1, 2점씩 확 올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어요. 좀 이따 질문을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던 게 하나가 있는 게 오늘 이거 리딩 시험 이거 봤던 거예요? 안 본 것 치고는 리딩 점수 나온 거에 비해서 시험을 잘 본 편이에요. 내가 리딩 점수 풀 때는 네. 리딩이 잘 나와요. 네. 시험 전만 가면 모니터 적응 문제일 수 있어요.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모니터 적응만 해도 점수 차이가 1, 2점 차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예, 현재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13점은 아니고 한 적게 나와도 한 17, 18은 나와야 되는데 왜 좀 적게 나온 감은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2점이 더 나와서 65를 빨리 채운다라고 한다면 모니터 적응이 지금 당장은 답일 수 있어요. 유학을 나가려는 이유가 뭐예요? 공부해보고 싶어서? 이걸 왜 묻냐면 그냥 우리나라보다 이뻐서 환경이 좋아서. 근데 막연하게 끌리면 나가서 울어요. 왜냐면 나가서 그 좋은 건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거야. 그럼 관광 가도 느끼는 거니까. 근데 이게 관광이랑 가서 사는 거랑 달라요. 이제 그랬을 때 현실이 다가왔을 때 도움될 걸 준비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괜찮아. 자, 두 가지예요. 일단 크게 혼자 정리한다와 학원 온다가 있고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 모니터 문제다. 남은 열흘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일 수 있어요. 괜히 뭐 단어 더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.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궁극적으로 내 실력 좀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걸로는 안 돼요. 그때는 이제 와서 뭘 공부할 거냐를 묻는 거고. 그거는 좀 판단을 해보세요, 알았죠?